건더기를 제거해 얼려주면 냉짬뽕 육수 완성! 냉짬뽕의 면발은 일반 짬뽕보다 조금 더 삶아줘야 식감이 딱딱하지가 않다네요. 쫄깃한 면발 위에 냉육수를 붓고 홍시와 무즙을 섞어 만든 고명, 토마토까지 올려주면 이제 손님들을 감동시킬 시간! 짬뽕 나왔습니다. 와, 진짜 6월부터 신경 많이 쓴 티가 나요. 보기만 해도 시원해지는 냉짬뽕의 자태! 이 한 그릇을 만들기 위해 거쳤던 수많은 과정을 직접 보고 나니 냉짬뽕이 더 맛있어 보이는데요. 이거 아까워서 어디 먹겠어요? 오래 기다렸는데 당연히 먹어야죠. 먹어야죠. 후루룩 식욕을 자극하는 이 소리! 어때요? 냉정한 평가 부탁합니다. 기존의 냉짬뽕은 시큼하고 약간 그런 맛이 있는데 달달하면서 약간 불맛도 좀 나는 게 굉장히 맛있습니다. 면도 탱글탱글하고 재료 본연의 맛이 더 느껴지는 것 같아서 더 맛있습니다. 마치 현지에서 먹는 그런 느낌이에요. 너무 맛있어요. 아우. 대박집에 와서 짬뽕만 즐기고 가기엔 너무 아쉽잖아요. 손님들의 탄성을 끌어낸 두 번째 메뉴 나갑니다. 뭘까요? 이게 뭐예요? 아유. 와, 이거 등장하자마자 사진 찍기 바쁜 메뉴의 정체는? 여기서만 먹을 수 있는 게 또 있어요. 탕수육이요. 이게 탕수육이에요? 바로 중화요리의 꽃이라 할 수 있는 탕수육인데요. 아니 이게 음식이요 작품이에요? 시선을 빼앗는 기다란 장식에 동글동글한 모습까지. 이런 탕수육은 처음 보는데? 비주얼 남다른데요? 정말 인증샷이 필수인 비주얼입니다. 축 세워진 거 보고 저는 되게 동충하초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 저는 분명 음식을 시켰는데 예술 작품 한 작품이 나와요. 네, 예술 작품. 탕수육이 동그랗다 보니 한 입에 쏙 먹기도 편할 것 같은데요. 보기 좋은 탕수육이 어때요? 맛도 좋나요? 고기가 육즙이 아주 살아있습니다. 제가 먹어본 탕수육 중에 당연코 1등입니다. 겉에는 바삭한데 안에는 되게 촉촉해가지고 계속 들어가게 돼요. 계속. 완성 나왔습니다. 겉바 속촉! 맛과 모양 두 마리 토끼를 잡은 탕수육에 숨겨진 대박의 기술이 궁금합니다. 그런데 기술을 알려준 사장님은 안 보이고 저기 저 누구세요? 몸짱! 물끈물끈 멋진 몸매를 가진 갑자기. 근육맨의 등장! 저, 죄송한데 여기 헬스장 아니고 대박집 주방인데? 좋네! 가자! 힘 쓰러! 힘을 쓰러 간다고요? 탕수육 들어가는 고기를 힘을 세게 줘가지고 쳐가지고 부드럽고 양념 잘 배게 하는 작업을 할 거예요. 고기를 손으로 다지기 때문에 근육과 강한 힘이 필요한 거였네요. 고기를 죽이러 오신 주먹으로 거침없이 내려쳐줘야 입안에서 사르르 녹는 탕수육이 만들어진답니다. 고기 다지는 과정이 끝나자 냉장고에서 뭔가를 가지고 오는 사장님. 저 그거 버려도 되는 거예요? 이거 반죽에 들어가는 밀가루 아닌가? 감자 전분을 이제 물에 잠겨 놓은 다음에 냉장고에서 한 7시간 정도 숙성을 시키면 쫀득쫀득하고요. 피가 되게 겉이 바삭하고 뭐 그렇게 되죠. 숙성한 감자 전분으로 튀김옷을 만들어 바삭한 맛을 살리는 건데요. 이때 동그란 탕수육의 모양도 잡아준다고 합니다. 그런데 동그란 탕수육은 어쩌다 만들게 됐어요? 먹기도 편하고 예쁘다고 좋아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동그랗게 돼버린 거예요. 이제 탕수육을 튀기기만 하면 되는데 분주한 주방에서 무언가에 집중한 사장님. 에잉? 그릇에 그림을 그리고 있었네요? 이렇게 한 번씩 그려서 손님들한테 드렸는데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점점 좀 많이 그리게 됐는데 나중에는 안 그려주면 아, 얘 초심 잃었네.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 그리게 됐어요. 야. 하얀 접시 위에 수놓아지는 한 폭의 동양화. 사장님의 거침없는 손길 끝에 꽃이 만개하는데요. 이 아름다운 그림은 장식의 기능만 있나요? 발사믹 소스하고 그 크랜베리 소스로 데코레이션에 관련된 거 다 먹을 수 있게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 같이 일하시는 분들한테 욕을 엄청 먹었죠. 바빠 죽겠는데 그림 그리고 있다고. 손님한테 정성을 다한다 사인 같은 느낌? 이렇게 생각하고 하고 있어요. 감동하죠. 오, 아름다운 접시도 준비됐으니 이제는 튀길 시간. 우와. 이 소리는 영원히 질리지 않습니다. 바삭하게 튀긴 탕수육에 달콤한 소스를 부어주고